제가 이제 지금 퍼플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니면 찍 너가 말보. 오케이. 야, 진짜 개못한다. 야. 네, 완전 멋있어. 어, 완전 멋있어. 다리 진짜 다 보라색이야. 야, 여기 퍼플 다 퍼플이에요. 근데 여기 갯벌 물 차나요? 차죠 언니. 안 차나요? 차 안 차면 안 되죠. 지금이 차고 있는 거죠? 네, 차고 있는 거예요. 거즈 이 마을 주민이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역시 여기... 전라도의 딸? 전남의 딸. 전남의 딸 맞아. 이거 약간 사진 찍기 좋은데? 포토존 갯벌존이네요. 물이 지금 차고 있어요. 물 차니까 더 좋다. 찰랑찰랑. 저희가 지금 저기 끝에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리를 다 건너서 왔는데요. 지금 반월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딱 무려. 이제 시작이래요, 반월도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카트는 어디 쪽에 있어요? 그럼 카트 타러 한번 가볼까요? 카트 타러 갑시다. 진짜 안 그래도 제 다리 너무 아팠어요. 저희 지금 반월도. 드드든. 보이나? 저 솔직히 여기 월에 꽂혔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강아지가 만월 명월이거든. 그래서 왔는데 조금 더 큰 섬이었다니. 맞아,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지금 지붕 보여? 다 아우 퍼플이야. 미치겠어. 여기도 퍼플, 저기도 퍼플. 다 퍼플. 다 퍼플. 이 퍼플은 지붕이 다 보라색이 돼. 와, 나무 봐라. 야, 이거 진짜 나무가, 야, 저 나무 진짜 오래됐다. 반월 마을 장수. 사랑과 숲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이 아름다운 숲이 다음 세대까지 변함없이.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이런 거. 와, 진짜 이쁘다. 나무 엄청. 나무 진짜 커요. 저희 지금 둘이 있는데도 지금. 거의 저희 몸에 한. 역시 여기 큰 나무가 마을에 한 개쯤 있어야 돼. 그래야 약간 조금 지켜주는 터줏대감 같고. 아, 미션 너무 궁금해 나. 저희 그러면 첫 번째 미션? 네, 여기 지점이 반월도 당숲에 왔어요. 으흠. 그래서 화구섬이 보라색 네? 많이 보이죠? 네. 저희 미션은요? 아, 잠깐만 심장이 안 좋아요. 잠시만요. 사실 이겨야 된단 말이야. 네. 여기서? 이 주변에 보는 물건들이나 다 포함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찾기. 언니 거 언니 거 언니 거 파남보 언니 거 언니 거 언니 거 빨주 빨주 노초 파 언니 거 언니 그래요? 언니 거 언니 거 있잖아. 언니 거 있잖아. 진상 진상 나 이제 이길 것 같아. 우리 자미가 너무 흥분해서 네. 찾으면은 셀카로 찍을 수 있어. 아 언니 근데 그 빨주 노초 파남보가 한 번에 있는 것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거죠. 네.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 사실 우리 이겼어. 빨간색이 없어. 어?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 없습니다. 빨주도. 아, 빨간색만 찾을게 제가. 언니 언니. 빨간색. 아 뛰어 몰라 일단 뛰어. 일단 몰라 뛰어. 언니. 나 이기고 싶어! 언니 주황색이죠? 아 이건 주황색이고 약간 빨간색 같지 않아? 약간 빨간색 라인. 아니 확실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들어 언니. 언니 거. 언니 갖고 와 빨리. 한 마리 찍어야 돼요? 한 마리. 아 따로. 찍어 언니. 셀카 찍어. 빨간색. 나 이길 것 같아. 어떡해. 오케이 일단 빨간색 찍어. 빨리. 언니 거 있어. 어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어. 어떡해. 혹시 가 걸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저거 찍고 빨주 하고 노 노란색 너 그 양산 노 안녕하세요. 노 사진 찍어. 언니 사진 찍어. 일단 셀카 찍어. 하나 둘. 바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빨주 노초
빨주, 노초, 파하, 남, 남, 호. 호. 끝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지? 다음 미션이요. 나 이거 이게 아까 버들 뭐였거든요? 꽃 이름이? 버들. 버들. 저희가 스텝 총 5분에게 5점에 만점을 드릴 거예요. 총 점수가 더 많은 팀이 그 팀에 1점 획득합니다. 오케이. 스팟이 다른 거죠, 서로? 네, 그건 저희가 여기고 그 팀은 저희가 이거에 찍는 거죠. 최종 3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그럼 이 사진 구도도 중요하고 우리 얼굴도 중요해. 아, 얼굴은 보정으로 때려버려요. 갑시다. 자, 일단 난 여기 첫 번째. 오케이. 여기 너무 이뻐. 아니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찢어 너? 어? 저기! 여우 있다. 저기랑 같이 앉아주면 되겠다. 그 세 번째 저기! 전화? 이거 전화부스. 전화부스도 보라색으로 돼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여기 생각보다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찍을 곳이 많네. 그니까. 사진을 여기를 지금 여기부터 찍을까요? 저기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럴까? 너무 이쁘다. 난 전화를 기다리는데. 이거 근데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어. 됐어요. 좋아, 약간 아련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오. 될까요? 오. 얼굴 할아버지 안 됐잖아. 할아버지라고요. 아니 얼굴 안 보여. 좀 조금. 얼굴 안 보이게. 하나, 둘, 셋. 오. 그루사에 이뻐 이뻐. 봐봐. 아. 오케이, 좋았어. 약간 이거 절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그렇죠? 레벨이죠? 우와 진짜 레전드야. 이게 버들 맛편충. 버들 맛편충. 여기가 이쁘네.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여기 너무 예쁘잖아. 오, 여기 사이 길 있다. 뱀 있으면 으미뚜. 뱀은 없겠죠 진짜? 나 믿어도 되는 거죠? 버렸어 버렸어. 자, 제목 위험. 오케이. 좋아, 요염하게. 요염? 섹시하게. 왔어. 끝. 좀 이쁠 것 같은데? 가볼까? 좋아요. 아니 나비도 보라색이었어. 여기 좋은 길 있었네. 여기 좋은 길 있었네. 아니 여기 이렇게 좋은 길 두고 길을 만들어놨네 찍으라고 사진을. 이제 끝났어. 나 힘들어. 네, 저희 지금 네. 첫 번째 지점 미션 바로 드릴게요. 뒤에 I-POW 보시죠. 방금 조형물. 이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보라 해? 아닌가? 끝까지 함께 사랑하자? 좀 뭐야? 보지 마시고 이제 보세요. 보라해. 보라해. 보라보라하다. 아이 원래 I love you니까 약간 사랑해 이런 말. 너를 좋아해? 아까 솔직히 봤는데 까먹었어. 나는 너를 좋아해. 땡.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뭐하고 사랑해. 좋아하고 사랑해. 애정하고 사랑해. 지켜줄게 사랑해. 함께라서 사랑해. 뭐하고 사랑하다요? 함께해서 사랑하다? 소중하고 사랑해. 네? 소중하고 사랑해. 네. 아, 아니에요? 코가 간지러워. 기침 좀 해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에이, 기침하고 사랑해. 절실해서 사랑해? 네. 나
남은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 0.5점을 인정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보라해는 야 예뻐 예뻐 누구의 아니 여, 말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 황다솜님피 네. 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네.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함께해서 사랑해. 네. 우주만큼 사랑해. 0.5점으로 인정할게요. 이동할게요. 네 뭐예요? 그 답이 뭐예요? 서로 믿고 사랑해. 일단 남은 미션도 저희도 이제 있어요? 그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 미션 1점, 여기는 0.5.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저희 모여서 스태프분들이 점수 주고 누가 더 많으면 그때 점수를 최종으로 결과 발표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바로 이동하시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후. 보라 보라 해요. 저희는 이제 어디죠 이게? 세계조개박물관? 저희 이제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사실 여기가 조개박물관은 아니고 천국유적파크라고 하는 해양복합문화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조개박물관을 비롯해서 수석미술관도 있고 수석박물관도 이제 있는 박물관인데요. 여기서도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할 거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좀 사전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세계조개박물관에 들어서 아, 미션. 아, 조개박물관에 뭐가 있겠어요? 조개가 있겠죠. 조개 종류별로. 한번 열심히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아, 너 기억력 안 좋잖아. 왜? 너 기억력 안 좋잖아. 조개를 기억하는 게 미션이라. 아, 조개 퀴즈 이런 거 나오겠지. 아, 공부 열심히. 예, 네, 가볼까요? 와, 조개 이름도 이제 외워야 되네, 이제. 자연의 조개와 고등어. 이거 진짜 있다. 왜 읽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이건 좀 너무. 심했다. 그려지는 그 자기 그림을 그려서 조개에다가 그려놓는 거 있었는데 여기서 그 조개 이름을